그래서 이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할 이야기가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가지 과업이죠.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약물 복용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증상을 스스로 잘 조절하면서 통제하면서 자기가 자기 증상을 관리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당사자 스스로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가 확고한 삶의 목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목표가 생겨서 그 일에 결국 몰두할 수 있게끔, 헌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이게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이 당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갈 수 있게 지원해주고 삶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것과 관계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다. 본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은 당사자 스스로가 내리도록 해야 되고 가족은 지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줘야 되고 의논 상대가 되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도 약물 복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그래서 가족은 약물 복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위치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들 중에 끝끝내 약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땐 방법이 없어요.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약 먹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강제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강제로 하는 방법은 항상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특히 가정 내의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해 주고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을 이야기할 때, 악순환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들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 자기 내면에서 악순환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것,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환경에서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멈추고 선순환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건 가족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 환경이거든요. 가정에 한 가지는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집의 구조라든지 아무튼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물리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 물리적인 환경. 또 하나는 가족들 간의 가족 관계. 이게 선순환적으로 본인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과 기타의 시설 및 조력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자, 주변에서 도와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력으로만 해나가겠다 하면 조금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런 데 나가야 되고 사회복귀시설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가셔야 되고 때로는 주거시설, 입소시설 그런 곳에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한 1, 2년 생활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런 데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의 상담도 우리가 유료 상담, 집에 경제적 여력이 되면 유료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서는 바우처 상담이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월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내면은 한 달에 4번, 50분씩 한 달에 4번 상담 받을 수 있는 그게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아무튼 광역시도에서는 대체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우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걸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시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번이 두고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것 말고 또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과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직업 같은 거 가지려고 할 때 직업 훈련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 먼저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가족 모임 나가셔야 됩니다. 가족 모임에 나가다 보면 거기 오시는 가족분들이 이것저것 정보를 물어다 주거든요. 이런 데가 있다 저런 데가 있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가족 모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가족 모임이든 한 군데 가족 모임은 정해놓고 꾸준히 나가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무슨 행사가 있다더라 뭐 하다더라 하면은 자꾸 쫓아다니셔야 돼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구경하러 다닌다 생각하고 이쪽 계통에 도대체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목을 넓힌다. 내가 좀 바람 쐬는 겸 놀러 가는 겸 어디에 무슨 모임이 있다던데 어디에 무슨 교육이 있다던데 어디에 뭐가 있다던데 어떤 시설이 있다던데 그 시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내 눈으로 가서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있는 이런 시설도 가보고 저런 시설도 가보고 그렇게 가족분들이 자꾸 다니셔야 돼요. 다니시다 보면은 안목이 트여요. 다니시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권하는데 처음에는 막 헷갈리죠.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하는 교육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전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흔히 보면은 막 약만 먹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서 약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서울대병원 권준수 선생한테 가야 된다고 막 최고의 대학병원 가야 된다고 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별의별 그게 다 있거든요. 무조건 하고 약을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등등 약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애 끌고 다니라 소리 아니에요. 애는 그냥 집에 가만 놔놓고 부모님이 다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기저기 자꾸 다니다가 보니까 아 어디 갔더니 참 좋더라 하면 그때 가서 애한테 권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임회를 가봤더니 참 좋더라. 니도 한번 같이 가볼래?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 데려가는 거고 안 가겠다면 내버려 두는 거고 그냥 말만 던져보고 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데려갈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어디 갔다 와서 좋았다 하면 애한테 그냥 좋았다는 걸 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 거기 갔더니 아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내 귀에 속속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을 고쳐먹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디 갔더니 와 거기 시설이 참 좋더라. 거기가 있었더니 마음이 푸근하게 놓이고 참 좋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도 돼요. 뭐든지 간에 본인이 느낀 그대로 지나가는 말처럼 애한테 그냥 엄마의 생활 또는 아빠의 생활을 가지고 그냥 툭툭 그냥 내한테 나에 관한 정보를 지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애가 뭐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면 부부간에 같이 갔다 왔다 하면 부부간에 그냥 애 있는 앞에서 서로 대화로 하는 거죠. 아 오늘 내가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 여기 어땠어요? 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럼 지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정보를 많이 다녀보시는 게 좋고 내가 다녀온 정보를 자꾸 오픈하고 공개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계통에서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극물이 비밀주의, 체면의식. 비밀주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딜 안 다닐라 하거든요. 다니면 혹시라도 딴 사람들하고 얼굴 부딪히게 될까 봐.
안 다닐라 하고 누가 알게 될까 안 다닐라 하고 체면의식 강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몰라서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병은 자랑하라 한다 했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병은 자꾸 자랑을 해야 낫기가 수월하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조현병,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의 병도 자꾸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자꾸 다니면서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애가 이렇다 자꾸 자랑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애들도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가서 내가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해서 흠이 안 된다, 흉이 안 된다는 데가 있으면 자꾸 자랑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들이 이런 정보도 물어다 주고 저런 정보도 물어다 주고 이런 것도 권해주고 저런 것도 권해줘서 내가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야기의 요점은 아무튼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활용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데는 자녀에게 권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중에는 자기가 먼저 알아보는 애들도 있어요. 요새 하도 인터넷이 좋아서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정보 검색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던데 하고 가보겠다 가보겠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다 가보라 해야 돼요. 마음껏 다녀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보면 대인관계가 안 되잖아요.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명 잘해주는 친구가 있다. 어쩌다가 한 명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한 가고만 관계를 맺으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나가 떨어져요. 감당을 못해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여러 사람이 1대1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확대해 가는 것은 해가 봐야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취약하고 큰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청년회가 되든 아니면 그게 뭐 자기가 다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 등록해서 거기에 있는 환우 모임이 되건 아니면은 뭐 어떤 데가 될지 몰라요. 어떤 동호회 같은 데 모임에 나갔는데 그 동호회 그룹이 되건 뭐가 됐든지 간에 모임이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 같은 그런 데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애를 안 써도 그쪽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고 알아서 정기적으로 뭔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1대1 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요거를 당사자 본인도 알아야 되고 가족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속 집단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까? 그걸 궁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 크게 봐서 우리가 뜻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고 이 두 가지인가 한편으로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한편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 두 날개거든요. 이 두 축인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키워주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진로를 설계한다든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걸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자리.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특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황당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황당한 꿈이라 하더라도 지가 뭔가 해보고 싶다 되겠다 하면 일단은 해봐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해보겠다 하면서 대신에 내가 뭐 가게 차려야 되니까 돈을 뭐 5천만 원 대달라 1억 대달라 이런 건 안 되고 목돈에 대해서는 항상 목돈은 아끼셔야 돼요. 푼돈은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덜컥 기회를 제공해 준다 덜컥 가게 차려주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자기가 그런 곳에 뭔가를 배우러 다닌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닌다, 뭔가를 해보겠다 말하자면 크게 돈 안 들이고 돈이 든다 해도 몇십만 원 정도의 학원비라든지 이런 정도가 지출되면서 자기가 뭔가 배우겠다고 쫓아다니려면 그런 건 얼마든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부모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가 해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해서 두 번째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에 이제 했던 이야기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당사자를 지원해 줄 때, 당사자를 지원해 줄 때 가장 중요한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협의의 의미이고 그거보다 좀 더 광의의 의미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